48%거든요. 사실상 50%야! 사실상 50%다! 사실상 50%야, 못 봤어! 사실상 50%야, 못 봤어! 66% 개표는 많이 했네. 술을 먹고. 항상 걷자! 같이 걷자! 대표님들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기 아 시장님이시죠 이제 박광수 시장님이시죠 저기 왜냐하면 권력을 잡는 순간 코미디의 대상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 저의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의 코미디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가끔씩 잊어버린다면 반드시 입고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8% 반드시 위도 뽑고 인육장을 올릴 거고 제가 가장 오늘 기분이 좋을 것은 승부, 승리와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롯데 대신에 원수가 받아요. 반드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가야 하고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가야 하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든 권력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닥치고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은 시민들에게 까불지 마라!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아니면 뭐 국민참여당이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힘을 잡은 사람들이 그 힘이 시민들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증명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도 자랑스럽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좀 가지겠습니다.